대자보는 대륙마다 역사의 전환기에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1960년대 문화혁명 당시 마오쩌둥은 홍위병에게 대자보를 전국에 붙이도록 해 신문과 방송 없이도 대중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신라 진성 여왕 때 정치를 비방하는 그리 큰 길가에 나붙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잠시 사라졌던 대자보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무명의 젊은 신학자의 대자보로 유럽의 역사를 뒤흔든 사건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제, 즉 만성절 전야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대자보가 붙여졌습니다.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 자금과 빚 갚을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미니크 수도회 수사인 테첼과 협정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팔자 당시 신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가 소위 95개 논제를 내건 겁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기록되었고요. 정확한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에 관한 토론입니다. 이 종이는 대량으로 인쇄돼 독일 전역은 2주 만에, 전 유럽으로는 4주 만에 퍼져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 공감을 일으켰을까요? 먼저 첫 번째 조항에서 루터는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면죄부를 구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터는 테첼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으로 95개 논제 중반부를 채워 넣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신자들을 현혹시켰던 테첼의 설교를 반박하는 표현이 제27조항에 나옵니다.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설교하는 것에는 어떤 신적 권위도 없다. 이어 제32조항에서 면죄부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조항은 지금 한국교회도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테첼에 대한 루터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 지나버리고 면죄를 위해서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제45조항입니다. 또 이어서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의 상행위를 안다면 자기 양떼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제50조항입니다. 이렇듯 당대의 관행을 통렬히 비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루터 자신도 죄와 구원에 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이죠. 끝으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보다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 깊은 신뢰를 갖게 하라. 제95조항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환난을 피하고 싶어하고 오직 세상적 축복만 비는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지 못했던 중세시대 말기 유럽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요.
어둠을 깨뜨리고 새 길을 여는 기폭제는 다름 아닌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한 용기 있는 무명의 신학자와 그 용기에 힘을 실어주었던 민중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의도와 달리 거대한 개혁운동으로 유럽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이처럼 역사의 고비마다 민중 저항 매체 역할을 톡톡히 해온 대자본, 오늘날도 이런 외침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